지금 딱 좋아요, 저. 인생은 자신감이죠. 네, 꾸준히 노력하고 가까운 미래에 있는 가까운 미래에 있다는 오케이. 후회할 시간에 열심히 달릴 것. 나를 믿고 내 선택을 지지해줄 것. 여러분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셨어요. 저희 호리 선생님 저 안지의 신발이 너무 오늘은 하루 종일 승무원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풀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아침으로는 요거를 먹어보려고요. 치폴레 살사치킨인데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찢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얘 노아 주스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얘 맛있어요. 아내도 아내가 이래요. 그래도 꽤 많이 들은 것 같죠, 뭐? 신기하죠? 이렇게 생겼대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선생님은 안 드셔보셨어요? 이거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맛이 무슨 빙인 건 아니야? 라공빙? 상음식이 다 뭐 달고 그 너무 달고 막 짜고 아 그래요? 뭐 먹었어요? 저 그거 홈쇼로 먹었는데 딸 나요. 응? 딸기 냄새. 아 오늘은 중국어 수업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중국 동방항공 중국어 면접 수업이요. 그래서 면접 수업이 뭔가 되게 면접을 합격시켜야 되니까 어려운데 또 합격했을 때 그 희열과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면접 수업을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수업하고 올게요. 지금 수업 끝나가지고 이제 숙제 정리 좀 해주려고요. 항상 끝나자마자 좀 숙제 정리를 해서 주는데 그게 저도 다음 수업 때 편하고 학생들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면접 수업은 진짜 열심히 하니까 다들 되면 좋겠는데 어제 저희 학생이 이거 줬거든요. 그래서 회사 쿠폰으로 산 샌드위치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아점으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죠? 이거는 졸업선물로 친구한테 받은 잔인데 진짜 귀엽죠?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저의 취향 저격이에요, 완전.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원래 전 아이스 먹는데 목소리 이슈로
오늘은 따뜻한 거를 좀 먹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약간 우중충해가지고 원래 저 얼죽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못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배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실수로 잘못 저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재가 진짜 거의 100페이지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벌써 배고파. 무슨 일이지? 빠르게 30분도 안 한 것 같아요. 청소를 마쳤고 저는 고등어 조림을 해보려고요. 여기서 나가면 내 고백에 답해줄래? 그림. 맛있겠죠? 필테가요. 지금 롯데마트 가 그러면? 아, 지금 먹고 싶다고?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어. 내일 사가지고? 아니면은 과일 사과 먹어야 되나? 나 딸기 좋아. 뭐 찍고 있어? 브이로그. 나는 솔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솔로 좋아. 목요일에. 버터구미를 먹을까요? 콘소메를 먹을까요? 행복한 시간 콘소메. 자기 훨씬 많이 줬다. 좀 느끼해. 야, 저 표정 진짜 웃겨. 빨리 봐봐, 빨리 봐봐. 계속 외면해야 된다. 어머어머. 이 눈빛을 마주치면 안 된다. 진짜 느끼하다. 어떡해. 근데 저거는 연애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닐까? 드라마 많이 봤어. 드라마. 근데 뭔가 약간 이 여자가 좋기보다는 그냥 여자랑 사귀고 싶어서 하는 말 느낌이야. 그냥 플러팅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하는 느낌. 플러팅을 열심히 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열심히 하지만 감흥은 없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따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전에 편집 후다다닥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남편이랑 벚꽃 구경을 갈 거예요. 아니 마라샹궈 편집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조금 먹으려고 해요. 이거 노아 주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트 조금 먹으려고 합니다. 제 최애 그래놀라예요. 이거 좀 넣어 먹을 거예요. 이거 완전 귀엽죠? 차렷! 마라샹궈. 밤양갱. 병아리 반 친구가 오늘 드디어 HSK 상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수업 준비하고 있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수업 시작합니다. 来尝尝我做的蛋糕。不了，我牙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해볼게요. 남편은 아침 8시에 출근한다. 뭐라고 할까요? 남편? 丈夫. 그쵸, 丈夫. 아침 8시? 예. 点은 삼성이죠. 빠点. 그래서 푸는요 윗입술이랑 아랫입술 푸푸 이렇게 쓰죠. 근데 F는 윗이를 씁니다. 윗입술이 아니라. 라즈베리 아니면 이거 먹자. 화이트 초코. 잘 먹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약간 튄감이 있긴 하지. 그래? 응. 근데 원래 약간 큐이하지 않아? 이렇게 딱딱해. 엄청 예쁘다.
자꾸 음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색감이 좋은데 있어. 오메니 석촌호수 또 보세요. 약간 연분홍색, 그치? 응, 예쁘다. 갈까? 갈까? 언니 거를 가볼 건데요? 밥 먹기 글렀어. 저 앞에 저거 웨이팅이야? 어디 웨이팅이야? 쪽쪽이 사람들. 아니 근데 여기도 우동집도 웨이팅에 미쳤다 진짜. 뭔데 저기? 아 저기 그거다. 저거 전에도 웨이팅 했잖아. 와 씨. 되게 유명한 거래. 맛있는 길에. 맛있어? 네가 종기랑 이런 거 그냥? 네, 스키만 이런 거 있으면 먹고 싶다. 뭐 하고 가는 거야 그냥? 뭐 하고 간다고? 좀 무책임하다. 따라가? 와우. 아 페일 간만을 다시 찾아가나 보다. 뛰어 뛰어. 저기 앉아서 눈 감고 미식 좀 먹어.